XSFM입니다. PODER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스에르. 아, 두 번째 사연은요. 네. 가만 있어봐. 자세히 한번 다시 보자. 익명이란 말 안 했어. 분명히 안 했어. 누가? 소개할 거야. 아. 정현숙 씨입니다. 네. 요현 씨님, 안승준님,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요파 씨를 들으면서 한동안 멈췄던 나에겐 좋게 된 일이 뭐가 있었나 찾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또한, 안승준 군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의 인간 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소 낮음. 제가 그 노래를 괜히 튼 게 아닌 건가? 다소 노이해. 네. 막연하지만, 내 인생에 좋게 된 일이라면 나도 보통은 가는데, 라는 본능적인 직감으로 고요히 묵상해 들었고 하나씩 응답이 왔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에티켓 있게 볼일 보느라 내린 물이 넘쳐서 옆칸까지 적셨다고 미안하다고 굽신굽신 사과하며 화를 받았던 일. 이게 무슨 말이죠? 괄호 열고 내가 왜? 에티켓 있게 볼일을 보면은 물이 넘친 건가요? 이분은 평상시에는 네. 뭘 안 내리겠다는 얘기죠. 간만에 예절 있게 수도 한번 틀어줄까? 이러면서 얘네 원래 안 하던 거 하면 사고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힘들었던 거야. 그 또 미안하다고 하신 것도 좀 이상하죠. 네. 변기를 대신해서 본인이 사과라고 있어요. 일단 착한 분인 것 같다. 고선희 씨처럼. 네. 근데 그 일은 뭐 더럽기만 하고 흔한 일이라 치우고 젊은 시절 뜨실하게 있다가 아까 안승준하고 저하고 안승준 군하고 저하고 둘이 고민했습니다. 뜨실이 뭐냐? 그러니까 뜨시게인 것 같습니다. 뜨뜨 미지근하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별일 없이 살다가 그렇죠. 예, 뜨실하게 있다가 네. 다단계 딸려가듯 군입대했던 일. 네. 바로 열고 지금은 전 엄마입니다. 여군을 가셨나 보구나. 네, 뭐 네. 장교 아니면 부사관이셨겠죠. 네. 동기들도 많이 그러했으므로 넘어가고. 네. 말이 그렇고 그 저 여자분들도 장교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꿈이었다. 뭐 이렇게 막 결혼한 눈빛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없어요. 아, 그래. 없다고요? 네, 아저씨들이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다리 이렇게 저 한 반쯤 널브러져 병사들만 있으면 널브러져 앉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뜨실하게 있다가 네. 빨리 추진이 있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만 하고 4시부터 네. 장교는 다 똑같아요. 2006년 12월 군 동기, 괄호 열고 지금은 주부, 괄호 닫고와 보라카이에 갔던 밤에 타이푼이 몰아쳐서 해변가 카페테리아 지붕 위로 작은 롱테일 보트가 올라간 모습도 목격하고 네. 아 이걸 삼성동 용어로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데 삼성동 어떻게 지붕 위로 보트가 올라가요? 싸게 얻은 숙소는 전기 전화가 끊어지고 바람에 지붕 뚜껑이 살짝 들려 장대비 들이치는 객실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밤을 지샜으며 섬을 나오는 날까지도 복구만 했던 만신창이 보라카이 섬을 체험했던 추억들은 열정 가득 이녀 여러분께 해외여행 자랑하는 것 같아 삼가기로 하고 네. 결국 소박하게 작지만 나름 좋았던 기억이 하나 떠올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억의 발단은 2012년 2월 말 3년 전입니다. 지방의 한 중학교에 보건교사로 취직을 하게 된 저는 아마 뭐 간호장교셨나 보죠. 예, 뭐라도 들킬세라 단정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고 선한 모습으로 세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네. 가끔 이 스토리온이나 이런 동화 TV 같은 데를 봐도 이런 코디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단정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고 선한 모습. 화려하나 소박하고 뭐 엘레강스하고 섹시하고 뭐 별건 다 들어봤지만 섹시하나 단아한 단정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고 선한 코디는 모르겠다. 검은색의 더블 코트에 살구빛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H라인 스커트에 살색 스타킹까지는 됐는데 네. 구두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 뭐 조던이었나요? 네. 급하게 주옥선 씨를 뒤져. 주옥선 씨가 뭐야? 아, 주식회사 옥션이요. 아. 이게 주 옥션이 된 사연은 제가 안승준 씨한테 이거를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 전파 낭비이므로 네.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네. 알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주옥선이 된 사연의 주인공이신 레전드 분이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신 적도 있어요. 네. 저희는 엎드려 절을 했어요. 진짜 영광스러워가지고 무엇이든 다 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나중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에서 주옥선. 네. 네. 주옥선 씨를 뒤져 저의 보건 요정 룩을 완성시켜줄. 메이드 아니요 이건? 단어 사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건 요정 룩. 보건 요정 룩을 완성시켜줄 단정한 구두를 골랐습니다. 10cm의 구두급이. 단정한데 무슨 10cm야!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10cm를 단정하다고 신나? 네, 아무튼 뭐 부담스러웠다니까. 부담되었지만 저의 짧은 다리를 도와 상하체의 비율을 옳게 해주면서도 1cm의 앞굽이 있어 다리의 피로는 줄여줄 착한 구두였습니다. 평소 235 사이즈의 구두를 신지만 네. 제조사에 따라 크게 나온 230도 가끔 신었던 저는 네. 구매 후기를 꼼꼼히 체크하여 비록 다른 디자인들이지만 대부분 반 사이즈 크게 나왔다는 증언을 토대로 230을 구입. 아 이러면 속죠. 그렇죠.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네. 사이즈라는 거는 실제로 크게 나오기도 하고 작게 나오기도 하는 건가요? 그러려면 사이즈가 왜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존나 대중없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숫자를 했는데 예. 보통 이제 이럴 때 물어보면 아 이거 좀 작은데 뭐 제가 이제 신발을 295, 300 신거든요. 네. 근데 보통 보면 290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300이면 12. 예. 네, 뭐 11, 11을 신는데 UK 11, 네, US 12.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보통 보면 이제 그 점원분들이 하시는 말 이건 크게 나왔다. 아니거든요, 사실. 개소리입니다. 네. 그 진짜 지가 어떻게 알아? 그 진짜 눈에 붙이 아 눈에 물 붙여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인 건데 눈에 붙이면 아프고요. 네, 맞아. 네. 이게 이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숫자가 정확하게 네. 기준으로 돼야 되는데 항상 제가 살면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파고든 게 딱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쵸. 청취자분들이 아시는 게 키보드와 운동하죠. 그렇죠. 예, 전문가로서 알려드리면 이건 발의 차이도 있고 공장의 차이도 있고 브랜드의 차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에 맡깁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 인터넷에 갈라파고스라고 요즘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러지만 사람들만큼은 다 깨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인터넷 강국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옷도 실측사이즈 다 나오고 그쵸. 근데 실측사이즈가 다 나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밑에 써주죠. 배기핏, 슬림핏, 오리지널핏 이런 식으로 다 써줘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딱 하나 더 못하고 있는 게 있으니 M자도 안 붙이고 우리나라는 신발 사이즈에 M자도 안 붙이고 E자도 안 붙이죠. 발볼 따로 안 체크해주고. 그렇죠. 이게 남자들만 해도 그냥 잘 늘어나는 가죽으로 돼 있는 신발을 신으니까 큰 손해는 안 봐요. 아주 큰 손해는 안 보는데 여자분들이 망하죠. 그렇죠. 네, 발레리나 강수진 선생의 발이 되는 경우가 있죠. 막 그쵸. 비슷하게 된 경우가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런 그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도량형 통일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네. 평소 235 사이즈의 구두를 신지만 제조사에 따라서는 크게 나온 230도 가끔 신었던 저는 구매 후기를 꼼꼼히 체크하여 비록 다른 디자인이었지만 대부분 반 사이즈 크게 나왔다는 증언을 토대로 230을 구입해서 드디어 구두를 배송받았습니다. 네. 아, 원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골랐던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젠장. 신어보니 작았습니다. 그냥 230이었습니다. 요즘은 바람잡이도 댓글 달아요. 그러니까. 교환을 하기엔 첫 출근이 코앞이고 더구나 235는 품절된 후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른 구매자들이 사이즈 작을 때 어떻게 하냐는 문의가 몇 개 있었고 판매자는 상세하게 사이즈 살짝 늘리는 방법을 설명해 두었기에 뭐 어떻게 하나요? 저도 따라하면 신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 뭐 검도장 다닐 때 그 호구에 이렇게 대빵 큰 쇠 같은 거 넣어가지고 늘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겠죠. 머리 큰 사람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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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은 이랬습니다. 신발 한쪽에 수건 하나를 단단히 밀어넣은 후에 드라이기로 살짝 열을 주면 가죽이 늘어나서 아니 만들어 신는 것도 아니고 왜 제 돈 주고 사는데 이런 반 사이즈 정도 늘어난다는 식이었고 네. 한 사이즈가 필요했던 저는 서너 번의 무리한 시도 끝에 네. 반 사이즈가 아닌 한 사이즈 가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꽉 끼었지만 240을 만들었구나. 스타킹의 미끌미끌한 도움을 받으면 그냥저냥 신을만 했고 단정한 보건 요정 룩을 위해서 꽉 끼는 고통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짠! 2월 28일 첫 출근일이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옷을 걸쳐입고 늘어놓은 구두를 신는데 곳에 조금 줄었는지 아 형상기억 발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형상기억 발가락을 잘라서라도 신겠다는 각오로 근데 이게 보건 여정이 발가락이 없어 보건 위생에 알맞게 절단을 하면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발을 접어넣었습니다. 접어넣었습니다.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이 약속이라도 할 듯 가까이 모였고 굴렀니? 이러면서 이제 토즈 크로스 핑거 크로스가 아니라 발은 쫄티를 입은 듯 구두 겉으로 발가락에 볼륨 풍만한 실루엣이 여실하게 드러났지만
아, 이게 최악이네요. 이게 그 샌들을 신었을 때 네. 샌들의 마지막 가죽끈 바깥으로 네. 발가락이 네네. 그 팥뿌리처럼 빡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되게 흉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목 졸리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곧 괴사할 것 네, 같고 그쵸. 발가락이.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네. 그냥 끝이 다 있는 신발인데 그쵸. 발가락 윤곽이 다 보여. 그렇죠. 나일론도 아닌데. 때 타면은 어느 발가락 어딘지까지 다 나중에. 때 타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발가락 양말 같은 형상의 구두. 보건요정. 크락스를 신는 게 나을 뻔했다. 네. 발가락 구두를 신은 보건요정이 되는 거죠. 풍만한 발가락의 실루엣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조금 신으면 다시 늘어나겠지? 하는 기대로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에 여자 구두는 안 그래요. 3월 미칠하지만 여전히 추운 2월의 날씨와 함께 네. 첫 출근의 매서운 긴장감은 신체의 말단인 발가락의 감각을 빠르게 마비시켰고 덕분에 꽉 죄이는 불편감은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네. 차에서 내려 운동장 옆 농구장을 지나 교무실을 향해 계단을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뭔가 후련한 감정이 오른 발가락 사이에서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후련한 감정. 무좀이 있으셨나요? 씨바라. 내려다 보니 구두 안쪽 밑창과 가죽 사이로 엄지 발볼이 툭 터져 나와 있었습니다. 단정치 못한 엄지 발볼이. 발가락을 자르지 않고 신었던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 아뿔싸! 네. 발가락! 군인 정신과 어떤 의료 정신이 결합되면은 네. 이렇게 발가락을 자르지 않은 본인을 탓하게 되는 어떤 상황까지 가나 봐요. 원래 그런 편지 없는 걸로 아는데, 네. 아, 특전사 보건장교다. 안 되면 절단해라. 자, 급하게 엄지 발가락을 접어 안으로 밀어넣어봤지만, 돼지 창자가 터진 순대 속을 두 번은 못 품듯이. 그죠? 두 번 품을 때는요, 본드가 필요해요. 속절없이 밀려나오는 엄지 발볼을 다시 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후련함과 함께 느끼고픈 뒤꿈치마저 지상 10cm 높이의 구두 미끄럼 위에서 터진 앞창을 네. 향해 내려오는 걸 겨우 버티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출근 직후 교무회의가 시작됐고 신입교사 소개를 위해 교장 선생님은 저를 다른 선생님들이 잘 볼 수 있는 중앙자리로 안내하셨습니다. 네. 잘 보이는 자리로 나오게 된 저는 삐져나온 엄지 발볼을 감추려 발끝을 모아 오다리 자세로 서 있었고 화장실 가고 싶은 것처럼 보이죠? 네. 행여나 터진 틈이 벌어지세나 오른발은 신발에 담아만 둔 채 온 힘을 왼발에 실어 오른발은 거들 뿐 티 안 나는 짝 달려 서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를 중앙에 세워둔 채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 이력서를 한 줄 한 줄 읊으시며 다른 분들께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몇 년 몇 월에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동년 3월에 어느 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시고 네. 몇 년 2월에 졸업하시고 최대한 길게 교장님 봤다 어떻게 좆되게 해주지 첫날인데 학다리며 서 있는 걸 보셨다 2003년에 육군 간호장교로 임관하시어 슬하의 아들 둘을 들였으며 슬하의 네. 지금 사시는 곳은 첫째 성적은 안 말해줘요 지금 사시는 곳은 왔다매 아주 소상히 소개를 해주시는데 10cm 위에서 종아리는 시간이 갈수록 좌우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네. 왼쪽 장단지에는 하트를 거꾸로 달아놓은 듯한 말근육이 네.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자세도 점점 삐딱한 진짜 짝다리 자세가 되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어영부영 불편하게 버티면서 퇴근 시간만 바라고 있었는데 불행의 끈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환영회 겸 환송회 회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회식이고 나발이고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서 이 거지 같은 신발을 패대기 치고 하루 종일 떨었던 단정함을 두 배의 지랄 맞음으로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네. 그죠? 아직은 보건 요정이다. 전 아직 계약서도 쓰지 않은 갑을병에 정쯤 되는 처지라 네. 회식이 좋아 죽겠다는 미친 방들이 마냥 예예예 따랐습니다. 아, 걸어가시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응? 발에 힘을 주고 걸을 때마다 네. 그 발이 삐져나왔다 들어가고 삐져나왔다 그렇죠. 들어가고 안녕? 이러면서 계속 발, 오른발을 내밀 때마다 삐져나왔다 들어가고 야 단정하고 성격 원만한 첫인상을 위해서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네. 친한 번 꿀떡 삼키는 강인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퇴근 후에 회식 장소로 이동을 했고 다행히 신발을 벗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식당이라 터진 구두를 벗어 신발장에 감춰두고 식사를 했습니다. 네. 하루 종일 터진 구두를 감춰가며 앞으로 잘 봐주십사 낯선 선생님들께 딸랑질을 하느라 새 직장에서의 첫날이 지치고 피곤했지만 곧 집에 간다는 희망에 기대어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의 종례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혹여나 누가 구두 빵꾸를 알아챌까 잽싸게 구두를 꺼내 구석으로 가져가 조용히 신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차만 타면 접어뒀던 발가락을 개구리처럼 쫙 펴서 묵찌빠 묵찌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파른 구두바닥에서 중심을 잃은 발이 살짝 비끌리면서 네. 투명 매니큐어에 반짝이는 엄지발가락 반마디가 쏙 느낌표 물음표 쏙 빠져나왔고 결국 그 장면을 옆에 계셨던 선생님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뭔 큰일이라도 난 듯이 신발이 왜 이러냐 집에까지 갈 수 있겠느냐 누구 차에 슬리퍼라도 있는지 물어봐주겠다며 소문을 내라고 소문을 내주겠는 거죠. 같은 업계에 3만 900명의 선생님들한테 소문을 내라고 리스트 서브에 메일 보내보고 시키지도 않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어찌나 어렵고 민망했던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이불을 차게 만드는 좋게 된 일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네. 요파씨 다시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항상 건강하세요. 갑자기 네. 피로감을 느끼셨는지 급 마무리를 아, 그 대단한 결론이 아닌 듯도 하지만 네. 읽으면서 힘듦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죠. 네. 예. 아니 저 같은 아저씨는 말이죠. 육군훈련소에서 워커 첫날 신고 있는 것만 해도 네. 아 중난해가 곧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저는 심지어 그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몇 달 전에 네.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뒤에 그냥 서 있는데 차 뒤에서 받쳐갖고 잠깐 이번 뭐 2주 3주 했었는데 훈련소 들어가서 그 워커를 신는데 네. 다리가 길이가 다른 느낌이 너무 확연히 드는 거예요. 왜? 네, 그래갖고 아 교통사고 때문에 내가 이게 골반이 틀어졌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아하. 진짜 이렇게 틀어졌는지 모르 이렇게 틀어졌다니 하면서 되게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한 4주, 3주 지날 때 발견했어요. 뭐 받은 그 한쪽 워커에 굽이 없더라고요. 한쪽 굽이 없는 워커를 한 2주 이상을 신고 다니면서 내 골반이 틀어졌다. 나는 왜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훈련을 세게 받으니까 겸손하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느낀 게 진짜 불편하더라고. 신발이 불편하니까 네. 인생이 되게 고달퍼지는 거예요. 진짜. 아,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가 원하는 인간상. 달관 세대. 달관 세대. 네. 내 잘못이다. 골반이 병신이다. 워커는 죄가 없다. 예. 국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골반. 생각해보니 군화도 저희보다 훨씬 오래 신으셨던 그쵸. 네, 정현숙 씨께서 간호장교님 네, 큰 고생을 하셨던 사연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박간 양반이 되게 오랫동안 서 있는 일을 했었거든요. 네. 전직하기 전에. 그래서 연애할 때 이런 때 발바닥을 보면 진짜 발레리나처럼 아. 네, 발가락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도 그냥 평상시에 같이 놀러 다니고 어디 보면 뛸 때도 10cm 넘는 힐을 앞에 없는 힐을 신고도 저보다 잘 뛰는 거예요. 네. 야, 이건 오래 서 있는다는 건 건강에 좋은 거긴 한데 저렇게 서 있는 것은 네.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해도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저 보건 교사님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오래 서 있지는 않으시는 편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아, 이분은 서실 때는 가능한 한 240짜리 네. 크락스를 예. 그리고 보건 요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다시 한번 그 정의를 다시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정확한 데피니션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네, 맞습니다. 구글링으로 보건 요정 이런 거 쳐보면 되게 흉한 네. 것들이 나올 것 같다. 네, 보건 요정 전현숙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